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 쇼츠 영상 중 현재 조회수 86만, 아마 곧 100만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진로 소주 디스펜서와 맥주 쿨러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인기가 이렇게 많을 줄은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와디즈에서 펀딩해서 구매했는데 펀딩 당일날 와디즈 서버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혼술족, 홈술족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작하지 않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아이템,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 자리에서도 인기템이 될 수 있는 진로 소주 디스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얼리버드로 두 개 합쳐서 78,000원에 구매했는데 현재는 소주 디스펜서만 49,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이 진로의 마스코트 두꺼비 때문이겠죠. 소주 디스펜서 위에 앉아서 진로 소주병을 들고 있습니다. 소주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인 거죠. 뭐 물론 다른 음료에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권장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끌어올리는 튜브에 다른 음료는 후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다 보니 자세히 보면 진로 소주병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더 귀엽습니다. 이쪽으로 끌어올린 소주가 나오는 거죠. 그 옆에는 소주 박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전원 버튼과 타입C 충전 포트, 하단에는 튜브를 연결하는 곳, 전면에는 적외선 센서가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는 한 잔, 반잔이 적혀있죠.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USB A2C 케이블 하나와 실리콘 튜브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짧은 거는 소주병에 사용하면 잘 맞고 긴 거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 소주병보다 긴 곳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맥주 쿨러도 보여드리면 얘는 소주 박스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다만 얘는 어댑터를 연결해줘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디스펜서처럼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책상 위에 두고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보통은 일하면서 콜라 뚱캔을 차갑게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긴 편이 아니라 외부 사용은 어려웠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늘의 안주는 오럭과 보리숭어, 맥주 쿨러 세팅해주고 첫 잔은 소맥으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일단 하단에 튜브를 연결해줘야 합니다. 연결해주고 소주병을 따고 이렇게 넣어주면 세팅 끝입니다. 이게 돌려서 완전히 마개처럼 닫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꾹 눌러서 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건방지게 한 손으로 따르냐 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 손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팔이 짧았던 것뿐 아닐까요? 그 이렇게 예의 차릴 때 이런 식으로 따르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팔이 짧았던 게 아닐까? 뭐 여튼 너무 귀엽죠. 소주병에 연결을 했다면 뒤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줍니다. 그럼 전면에 한 잔의 불이 들어옵니다. 기본으로 한 잔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적외선 센서에 가져다 대면 소주를 자동으로 따라줍니다. 이렇게 딱 한 잔을 따라주죠. 그리고 반잔, 반잔은 뒤에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적외선 센서 특성상 아무래도 투명잔은 인식이 잘 안되니까 잔만 가져다 대면 인식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잔을 잡아주면 잘 될 겁니다. 자, 반잔은 이렇게 정말 반잔 따라줘요. 한 번 더 따라보면 아까 한 잔보다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두 번 따라도 넘치지 않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아마 세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세척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주가 아닌 다른 음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깔끔하게 세척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바로 세척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소주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척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물이 담긴 통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넣은 다음 전원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러주면 세척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럼 15초간 물을 따라주게 되면서 세척을 진행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전원 버튼 두 번 빠르게, 그럼 전면에 한 잔, 반잔 모두 불이 들어오면서 세척 모드가 되고, 이때 센서 앞에 가져다 대면 15초간 세척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또 15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데, 물론 술 먹을 때는 15분간 소주를 안 따르기도 힘들어서 먹는 동안 꺼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맥주 쿨러 사용 방법입니다. 가격은 현재 42,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어댑터를 연결해 주시고 앞에 보면 진로라고 써 있는데 이 가운데를 터치해 주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을 끌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터치해 주면 됩니다. 전원을 켜면 바로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측정은 실내 온도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가 약 28도입니다. 전원을 켜고 약 4분이 지나고 측정해 봤는데 10도 아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꽤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죠. 10분이 지나고 약 6.4도, 20분이 지나고 약 5.6도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온도를 유지해 줬어요. 소음의 경우는 약 53에서 55데시벨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은 전원을 켜고 이렇게 시원하게 할 물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본 결과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시원한 캔 종류를 넣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단만 차갑게 해주다 보니 냉장고처럼 빠르게 시원해지기는 어렵고 온도를 유지 또는 조금 더 차갑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지 않은 캔을 넣고 시원하게 만들겠다? 물론 가능은 해요. 캔이라면. 다만 약 1시간 정도는 넣어놔야 차가워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는 게 더 차갑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맥주캔을 넣어놓으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소주는 어떨까요? 차가운 소주를 넣으면 잘 유지가 될까? 는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캔과 유리의 열 전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주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둔다고 해도 차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미지근한 소주를 넣으면 약간은 차가워지는데 거의 차이는 없었어요. 게다가 그 미지근한 소주를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은 차가운 맥주나 차가운 음료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다. 상당 컵의 길이는 약 7cm 정도 되더라고요. 꼭 캔 음료가 아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컵을 넣어도 됩니다. 촬영하는데 조명이 있어서 상당히 더웠는데 이거 만지니까 힐링되더라고요. 여기 이 알루미늄 컵은 빼낼 수 있어서 이것만 따로 씻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진로 소주 디스펜서와 쿨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귀엽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하게 되고 디자인을 잘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귀엽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